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아주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오후에 법관 대표의 판사 사찰 의혹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속보로 이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후에 지은이 현직 판사가 다수 반대 판사 사찰 안건 상정 강행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저렇게 정체를 드러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은이라는 판사가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강행한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당당하게 밝혔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지은이 판사 외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은 사찰당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냐? 이런 반응들을 보였었죠. 심지어 2018년도에 조선일보에서 판독기를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속보로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참석 법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125명 중에 12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앞으로 윤석열 검찰의 이런 만행, 그리고 향후에 또 새롭게 제2, 제3의 윤석열을 꿈꾸는 그런 검사들한테 사찰을 저렇게 당해도 좋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역풍이 예상되고요. 방금 전 속보로 올라온 소식이라 내일 이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렇게 지은이 판사처럼 정체를 드러낸 판사도 있었고, 드러내지 않은 판사들이 대다수였나 봅니다. 낙곰수 4명을 매우 존경해온 입장에서 현재 극우 세력들과 일부 저의 지인들까지 신나게 주진우 기자님을 비난하는 걸 보며 몹시 가슴 아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주진우 기자님 관련 이런 영상들이 잘안 알려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해봤는데요. 작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직후에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정경심 교수님의 건강을 최초로 전하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냈고요. 아밤주에서는 조국 전 장관님을 걱정하는 클로징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도 다양한 영상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 커뮤니티를 보니까 KBS 주진우 라이브 내 일부 내용들을 짜깁기 해서 주진우는 윤석열 편이 확실하다, 혹은 단어 몇 개로 끝없는 비난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 또한 매주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입장에서 제작진분들께 늘 중립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해서 아쉬웠던 적이 많은데, 공영방송, 특히 영향력이 큰 방송인 만큼 문제제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는 몇달 전부터 이런 식으로 꾸준히 편파성, 편향성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김경진 전 의원까지 법률권으로 분류할 정도로 오히려 편향적인 저런 지적을 해댔는데요. 지상파 방송이 판 깔아준 친여, 어용방송인이라면서 최근에도 저렇게 방심이 심의를 주시한다, 뭐 술자리 뒷담화 수준의 조롱 섞인 대화다, 낙검수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댔죠. 이들이 뭐 종편에 대해선 침묵하고, 그러면서 뭐 클리앙, 딴지 등을 극단적 친여 커뮤니티라고 주장하며 일베와의 양비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와 제가 하는 코너 또한 편파적이라면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는데, 정권의 홍보대사 역할이라고 저렇게 비난까지 퍼붓고 있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중립적 스탠스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부분만 짜깁기를 해서 대놓고 윤석열 편을 드는 것처럼 그런 비난이 쏟아지길래 제가 차마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9일에 중요한 개혁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고, 또 윤석열 징계위를 앞둔 상황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진우 기자님 물론이고 김용민, 이동영 작가님이 비난받고 흔들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종편과 기득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민주진영 인사들만 쏙쏙 골라서 흔들어대는 국민의힘 미디어국의 실체를 전하고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에 맞서야 하는지 각자 스스로 잘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요.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종편과 일베에 맞설 예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셨죠. 정면 돌파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에 국민께 걱정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도 전하셨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에 입각해서 개혁에 매진하시는 중이고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권력개혁 미루지 않겠다. 한마디로 지금 뭐 검찰, 언론, 재벌 기득권 세력들 등등 개혁을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대로 묵묵히 걸어가겠다. 시민의 편에 서겠다. 이런 뜻이고요. 권력기관, 권력 분산을 위해 개혁 입법,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이 독점되는 순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통과가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많은 민주시민들의 열망이고 실제로 통과가 되고 한 걸음 더 걸어올 수 있었죠. 이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외로도 경찰법, 국정원법 등등 권력기관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로써 한국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떠나보낸 문재인 대통령, 아마 그 누구보다도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을 간절히 바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도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아픔을 곱씹으셨는지는 잘 녹아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힘을 합치면 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패거리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멘붕에 왔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한동훈의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박은정 검사를 비난했는데 적법 수집했다라고 되치기를 했죠. 한마디로 저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프레임 전환 시도했지만 박은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거라고 반박을 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타령하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국민의힘 측이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검찰과 언론이 어떤 짓들을 했는지부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과 통화하는 거는 둘째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는 왜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국민들을 진짜 바보라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 기록에 증거 자료로 첨부가 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 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를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네티즌들 또한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너네들이 할 말은 아니다. 검사장이 왜 총장 부인과 통화하냐? 김건희가 실세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당연한 거고요. 오죽 급했으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명이랍시고 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는데요. 검찰총장 해임하려면 국무회의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총장 임명과 징계를 내각이 결정하도록 한 일본 얘기를 합니다. 뭐 한국의 다른 법률과 비교해봐도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란 주장까지 했는데요. 평소에 대우받을 때는 다른 직업인들하고 동급 대우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교수 10명이 오늘 시국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서울대 교수 10명은 기사화되고 천주교 사제단의 검찰개혁 촉구는 기사가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다. 우리나라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전 세계에서 없다는 게 팩트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이걸로 세상을 좌우하려고 했던 게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입니다. 중요한 건 서울대에선 10명이었는데 천주교 사제의 수도자 무려 4,000명 가까이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오는 12일 오전 10시 반에 윤석열 징계위가 열린다고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여기로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법 폭거를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겠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180석의 힘이 드디어 제대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